라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이란 뜻입니다. 반올림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. 56.94352라고 하는 아주 긴 숫자가 있습니다. 이걸 반올림하는 방법은 맨 끝자리부터 이제 끝에 소수점 이하라고 얘기합니다. 소수점 이하 한 자리, 두 자리, 세 자리, 네 자리, 다섯 자리까지 있는 거죠. 그죠? 소수점 이하 데시멀에서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. 다섯 자리인데 우리가 이미 이거 소수점 이하를 읽는 방식을 다 공부를 했었죠. 첫 번째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는 tens, 그죠? 다음에 둘째 자리는 hundreds, 그리고 세 번째는 thousands, 다음에 네 번째는 ten thousand, 그죠? 그리고 다섯 번째 자리는 뭔가요? hundred thousands 되죠. 10이 뜨가 됐네. 10. 이거는 hundred thousands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소수점 네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그러면 ten thousands까지 표현해라 말이죠, 그죠? 따라서 2를 날려버리게 됩니다. 세 자리까지 하라 그러면 5가 있죠. 5를 5는 어떻게 되나요? 5 이상은 1이 되죠. 따라서 앞에 것이 4로 바뀌게 됩니다. 다시 두 자리까지 하라 그러면 4는 그냥 날아가게 되죠. 5 이하니까 없어지게 버리게 되죠. 그리고 또 소수점 한 자리로 하라 그러면 또 역시 4는 날아가 버리죠. 5가 아니니까. 그리고 이 소수점을 그냥 1자리수로 반올림하라 그러면 0.9는 9는 5보다 크니까 한 칸 올라가서 7이 되게 되는 거죠. 이게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. 라운딩이죠.